변정호 충북도의회 더불어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 7명은 1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원회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본회의를 비롯한 의원 전체 활동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보험적인 의회 운영의 기본은 협치이며 이상적인 상임위 배정의 원칙은 의원의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구성은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하기 위해 협치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번 원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소수당부시 집행부는 취국이 특히 의원 손발묶기 등의 비판적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황경호 의장은 자당과 그 성향의 단체장 비호하기 위해 진정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인가?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한 오만과 독단적인 형태를 보이는가?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일동은 박진희 의원이 교육위 재배정을 통한 황영호 의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 본회의 등 일체의 단체 활동을 무기한 전면 중단할 것을 선포한다. 황영호 의장은 협의에 의한 상임위 재배정을 결제 해제하라. 2022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일동. 변 대표는 박 의원의 2018년, 2019년 충북 학교 학부모 연합회 활동을 들어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위 상임위 배석을 불가하다고 했지만 이는 이해 충돌 방지법에 명시된 2년 이내 활동 경계에 포함되지도 않고 해당 단체는 당시 보조금 등이 일시 지원되지 않는 단체로 관련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황영호 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며 국민의힘과 협치 상생을 도모하려던 민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충북도의회 기본조례 39조 1항에 따라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 아래 본회의에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요청한 박 의원의 교육위 배정마저 무시하고 지난 4일 일방적인 원구성안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후 일체의 협의 없이 원구성을 원한대로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 부속과 1, 2, 3순위의 희망 상임위 어디에도 배정되지 못한 박진희 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정해줄 것을 요구한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교육 분야 대표성을 가진 박진희 의원을 교육위 배정안을 요구하며 모든 것을 양보했다. 하지만 황영호 의장은 그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원구성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했다. 이는 여야 협치를 무시한 다수당의 행포이며 명백한 관련 조례 위반이다. 언론에 따르면 황영호 의장은 민주당 박진희 의원에 대해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장의 경력의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교육위 배정이 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는 보조금 등이 일체 지원되지 않는 임의단체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단체 경력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박진희 의원이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2018년, 2019년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문제 삼는 2년 이내 활동 경력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황 의장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박 의원의 교육위원회 상임위 재배정과 황 의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 본회의 등 35명의 충북도의원 전체 활동 참여를 무기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이미 본회의 원구성에서 가결된 문제를 뒤늦게 재론하는 것은 시작부터 의회 운영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많은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 배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박 의원만 교육위에 재배정하는 것 자체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메이커TV 경철수입니다.